시흥 시민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2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5번째 확진 환자는 시흥 시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번째 환자는 매화동에 거주하는 73세 여자분이고 한국인입니다. 확진자는 확인 즉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격리해 치료 중입니다. 함께 생활한 아들 부부는 경기도 소재 의료원으로 격리 조치해 검사 중입니다.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경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확진자의 아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개인사업차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고 지난 1월 31일 귀국했습니다. 확진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다 2월 6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 7일 오전 시흥시 모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며 2월 8일 다시 재방문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2월 9일 오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아들 부부 중 며느리는 2월 4일부터 장기침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는 격리 조치 후 2월 9일 오전 경기도 내 의료원에 이송되어 신속 검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최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2월 9일 오늘 늦은 오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흥시는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지원단과 함께 이동격려 및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소독팀이 확진자 자택과 인근 경유지를 방역소독했습니다. 확진자의 정확한 경유지, 접촉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반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방역, 소독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 상황이 수습되기 전까지 다중 집합 행사 개최나 참가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흥시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